구원의 문에 들어섰지만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롯의 처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 소돔성에서 벗어났지만 안전한 성에 이르지 못한 여인이 바로 롯의 처였다. 오늘 말씀 제목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32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절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을 말한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그리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지만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일까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영어로 하면 rejoice evermore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인데 제일 짧아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로 해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판토테 카이레테 딱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무엇이냐 그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가 가장 짧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서 언제든지 늘 현재 삶을 기뻐하라 현재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천재를 즐겨라 그렇게 말했던 로마 작가 호라티우스의 명언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남겨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격언을 남겼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직역하면 seize the day, 그 날을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날을 붙잡아라. 놓치지 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은 현재를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호라티우스는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미래의 거창한 계획을 위해서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마라. 잔치집에서 실컷 먹을 거니까 오늘은 굶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것을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욜로지요.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간섭하지 마. 내 삶은 내 거야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욜로입니다. 그래서 욜로를 즐기는 유럽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일생일대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한대요. 깊은 계곡에서 번지점프를 하는데 그 스릴이 만점이죠. 아주 짜릿하죠. 그리고 절벽 끝에서 높은 산꼭대기에는 절벽 끝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포즈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정말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르페 디엠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확행 그렇게 말하죠. 소소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확실한 행복을 즐겨라 그런 뜻으로 소확행 말합니다. 미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즐기다. 이것이 소확행이죠. 그런데 실상 요즘에 2030 세대들을 보면은 소확행보다는 오히려 영끌 투자를 많이 하죠. 영끌 대출을 해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 대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치니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식사나 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영끌 20, 30대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육체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즐겨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만끽하라 그런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는 무한한 영성, 풍성한 영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짧은 경고문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생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무서운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언제 로마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 안에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롯 시대의 소돔성 심판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꿈 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과 빈곤과 질병이 다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운 세상이 와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오히려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 너희가 그날을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막말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꿈 깨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의 날들 중에 단 하루도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아 지상천국을 이룰 날이 절대 절대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괜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헛된 거짓말,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잘못되고 허망한 기대를 단칼에 예수님은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바라는 그 헛된 망상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 세상은 결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기적과 능력과 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환호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잘한 짓이야? 잘못한 짓이야?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 긴가민가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 즉 메시아의 날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바라는 평화와 안식과 풍요와 태평 세월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 바로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롯의 때를 예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는 것은 마치 소돔성이 망했듯이 세상의 종말, 세상에서도 똑같이 불바다가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천국을 이루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죠. 이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사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듯이 너희들도 그날이 되면 메시아의 날,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은 너희도 어김없이 이런 지침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사간을 가지러 지붕에서 집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켜서 집으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가옥은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인 로마 사람들의 주택 양식처럼 평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성벽이 둘린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평지붕이 있는 가옥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져서 도시의 이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지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테라스처럼. 그래서 지붕과 지붕 사이로 건너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서로 침략하고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나 난리 시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결된 지붕을 통해서 옆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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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망가면서 성문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성문을 빠져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상구, 비상구와 같은 그런 형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군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집 안에 내려가서 물건을 챙기다가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히기 때문에 테라스의 열린 길을 따라서 즉시 도망가서 로마군의 침략, 약탈에서부터 피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주택 양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밭에서 일하던 자들도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갔다가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밭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난리가 나면은 집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심판이 마치 소돔성의 재앙처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때 갑작스럽게 마치 도둑같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은 갑자기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의 도둑같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했을 때 의미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둡고 흑암의 세력이 짙을 때, 악한 마귀가 발악하고 있을 때, 마귀의 세력이 강할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에 물들어서 대규모의 배도, 엄청난 많은 숫자의 배교, 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체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패스 제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또 지역적으로 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바이러스와 백신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꾸준히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마치 인간이 바이러스 변이를 완전히 퇴치할 것처럼 기대하고 더 나은 세상, 즉 모든 종류의 악한 질병을 퇴치하고 수명 연장과 또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구를 온난화해서 건져내고 유토피아적인 우주시대, 이제 우주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들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난린데도 사람들의 그 희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종말에 사인들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에 바쁘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적 잠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져서 마지막 때 메시아의 날, 인자의 날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악에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믿음을 배도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산통을 느끼듯이 엄청난 영적 고통과 산통을 느끼게 된다. 진통을 느끼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배도의 날, 영적으로 잠든 때에 이러한 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은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택 양식을 예로 들어서 테라스로 이어진 탈출구를 눈여겨서 보았다가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성문 밖으로 가는 직통 통로인 테라스, 즉 비상구를 통해서 즉시 도망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탈출구는 바로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무심코 들어가죠. 그런데 큰 건물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비상구예요. 실상은.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구를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데만 갔다가 볼일 보고 나오죠. 그런데 원래는 큰 건물의 입구에 들어갈 때 비상구가 어디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혹시 비상상태에 빨리 그 비상구 쪽으로 가야지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비상구,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우리가 피하여야 할 비상구는 무엇일까요? 뭐 다 알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상구, 탈출구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박히도록, 우리 영혼에 박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비상구.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물건을 가지러 집안으로 내려오는 일이나 밭에서 일하다가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세 때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인기 혹은 권세, 욕심을 내서 마음을 썩어질 것에 얹어놓는 자는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뒤에 있는 것,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거나 머뭇거리는 자는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명확하게 로세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비상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려오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주님께서 두 가지 경고를 하셨죠. 이 두 가지 경고에 매우 최적화된 아주 완전하게 최적화된 인물이 있는데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처다. 이 롯의 처가 내려오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에 들어섰지만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롯의 처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 소돔성에서 벗어났지만 안전한 성에 이르지 못한 여인이 바로 롯의 처였다. 롯의 가족은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 둘째로 당장 소돔성을 떠나지 않으면 소돔성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 셋째 마지막으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비상구, 테라스를 통해서 곧장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성문 밖으로 걸어만 나살려라 하면서 성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질주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탐욕의 도시를 떠나야 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세상의 욕심에 미련을 두어서 아까워하거나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고 모든 세상의 물질도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만일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명예 등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자들입니다.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 요점은 가진 것을 다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신 가진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라. 보화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막막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진짜 돈이라도 많고 재산이 많으면은 반이라도 떼어서 구제를 할 수 있겠는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변변치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전전긍긍한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물론 구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입을 얻을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입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과 같아요.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횡재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가난에 찌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질관, 그리스도의 경제관, 그리스도의 미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정직과 성실과 정의로움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가 구태여 뭐 누구를 막 도와주려고 생색내거나 쇼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자기는 막 거짓말하고 자기는
횡령을 하고 자기는 편법을 쓰고 나쁜 짓 하면서 나중에 불의한 불법한 재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남을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정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의와 공정을 세우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자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위선자들입니다. 믿지 않아요. 그들이 정의와 공정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소위 그렇게 말하죠. 선택적 정의라고 말하죠. 선택적 정의는 불의와 불법과 악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남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는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 소유를 쌓아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보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 멸망성인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보물로 간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진짜 보물은 누구냐? 내 안에 진짜 참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치를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롯의 처는 소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소돔에서 태어나서 롯을 만나 결혼했고 신실한 롯을 남편으로 만나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명망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돔 거민들의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내 남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소돔성에서 재판관이야. 또 명망 있는 사람이야. 유지야.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명의 이상한 손님들이 와서 남편인 롯에게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곧 불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남편 롯은 나그네들의 말을 듣고 소돔성에서 나가자고 그 아내에게, 처에게 말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그냥 소돔성에서 살자고 말했지만 나그네들의 강권함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은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무엇인가 혹시 금붙이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마치 갑자기 불난 집에서 맨손으로 빠져나온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 이웃들이 생각이 났고 화려하고 안락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소돔성에서 나와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거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미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소돔성에서 그들이 빠져나오자 굉음과 함께 유황불이 떨어지는 성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뒤통수로 엄청난 불길과 지축을 울리는 소리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롯과 그의 두 딸은 귀를 틀어막고 앞만 바라보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롯의 처는 갑자기 돌이켜서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거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므로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으로 굳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돔성에 있는 재물과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 미련 때문에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정까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마치 불순물과 같아서 강력본드의 접착력을 방해하여 곧 붙은 것이 떨어지고 마는 그런 경우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에 믿음이 견고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라고 하는 불순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 끼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과 내 모든 욕심을 뒤로 하고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은 롯의 처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지대인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 전에 소돔 기둥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악한 불순물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완벽하게 절대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게 만드는 믿음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든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기뻐하고 하늘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희락락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삶을 기뻐하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과 영광과 품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